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은 계속됩니다. 2021 K3리그 29라운드 청주FC와 경주한수원의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청주FC입니다.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민형, 강영종, 한승욱, 손민우, 김정훈, 권승철, 김재형, 문경민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네, 예 맞서는 원정팀 경주한수원입니다. 김태용 골키퍼, 김민준, 이우진, 가소련, 손경환, 남준재, 조우진, 이재한, 김재민, 김소웅, 서동현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또 체감했던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선수들이 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주심의술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경주한수원, 화면 오른쪽 청주FC입니다. 자, 박스 안쪽에 인원 많습니다. 띄워줬습니다. 자, 네. 깊은데요. 네, 먼저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자, 지금은 뒤쪽으로 돌아들어가는 조진 선수를 바라봤던 롱킥이었는데 약간은 2차 동작에 어려움이 있었던 조진 선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모양만 봤을 때는 PK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조우진 선수가. 자, 그리고 지금 항의하는 모습을 봐서는 경주의 볼이 선언된 것을 보이죠. 자, 지금 조우진 선수가 일단은 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금 네, 핸드볼 이슈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래서 부심과 선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유재호 선수는 전혀 아니다. 네.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자, 지금 주심은 일단은 휘슬을 불었고요. 네. 네, 청주 선수들이 항의하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핸드볼이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페널티킥이 선언된 것 네. 같죠. 아, 경기 초반부터 이런 변수가 나오네요. 아, 지금도 조우진 선수가 초반에 항의했던 게 자, 사실 손경환 선수의 프리킥 약간 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그 상황에서 페널티킥이 나왔습니다. 서동현. 서동현 슛! 아, 네. 자, 저희가 똑같은 반응을 동시에 했습니다. 아, 네. 아, 서동현 선수의 파넨카 킥으로 1대0으로 경주한수원이 앞서 나갑니다. 자, 역시 서동현의 노련함은 정말 이런 장면에서 볼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압감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침착하고 또 노련하게 파넨카 킥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유재호 선수가 멀리 걷어냈습니다. 자, 경주한수원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요. 아, 흐름이 좋거든요, 지금. 박스 안쪽 진입되었습니다. 올려주는데요! 아, 지금은 머리에 맞긴 했는데 살짝 빗맞았던 조우진의 헤더였습니다. 네, 조우진 선수가 오늘 초반부터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공격에 가담해주고 있고요. 네. 중앙에서 빌드업도 빌드업이지만 이렇게 골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 조우진 선수다 보니까 오늘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체감이 되네요. 지난 시즌에 그 경주가 가장 잘했던 부분이 바로 수비적인 안정감이었거든요. 네. 자, 강영종 뒤쪽으로 빼줍니다. 열리는데요. 왼발 슛! 높게 네. 떴습니다. 자, 지금은 강하게 한 차례 날려봤는데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끊겼습니다. 다시 뺏어냈고요. 아, 오늘 손경환 활약 좋습니다. 김소웅. 자, 지금은 김재민 선수고요. 안쪽 넣어줬습니다. 자, 리턴 좋아요, 좋아요. 김재민. 절잡았고. 오, 넘어졌는데. 네. 아, 지금은 명백합니다. 자, 지금은 완벽하게 이 개인 기술을 통해서 사이 공간을 뚫어 나왔던 경주였고 네. 원투 패스가 정말 정확했거든요. 아, 지금도 방향 전환하는 과정에서 뒷발이 너무나도 지금은 명백하게 걸렸습니다. 네, 탁 소리가 났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경주한수원 추가골 기회를 전반 25분에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동현 선수가 다시 찰 거고요. 이러면 또 득점 왕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득점 선두가 대전의 정민우 앞서서는 정말 멋진 파넨카 킥으로 득점을 했었는데요. 과연 이번 페널티킥 어떻게 처리할지. 자, 김상재 골키퍼도 분명 앞선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페널티킥 서동현이 준비합니다. 서동현, 서동현 오른쪽 오, 들어봤습니다. 네. 스코이데요. 자, 이 경주의 서동현 역시 무섭습니다. 네, 정말 노련한 선수라는 게 지금도 완벽하게 자칫하면은 읽힐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도 지금 정확한 슈팅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김상재 골키퍼가 방향을 잡다 하더라도 골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 전반전 지금 26분밖에 되지 않은데 벌써 두 골이 나오면서 경주한수원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 옆에 권승철, 손민우 선수가 보이고요. 손민우의 킥! 오! 오! 네! 자,
아, 지금은 원바운드가 오히려 드라이빙이 걸리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네, 지금 손민우 선수가 직접 한번 노려봤는데요. 아무래도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과연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때립니다. 벗어납니다. 자, 손민우 선수가 직접 한번 때려봤는데 아, 살짝 넘어가고 말았네요. 자, 이번에도 손민우의 시동이었었는데 네. 뜨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은 한 턴 더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1 K3리그 29라운드 청주FC와 경주한수원의 맞대결. 전반전에는 경주한수원 페널티킥 두 골로 현재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두 팀이었는데 성실함이라는 키워드를 더 잘 가져갔던 팀은 경주였습니다. 네. 초반부터 전방 압박 강도를 굉장히 높였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또 페널티킥까지 얻어냈거든요. 하지만 또 청주 입장에서도 중앙 쪽에서 다이렉트한 공격이 굉장히 능한 팀이기 때문에 후반전도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테이핑을 안 한 선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 아픈 데가 없는 시기예요. 이제. 그렇죠. 네. K3 리그도 지금 막바지에 치닫고 있고 그때마다 선수들이 온몸을 내던지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청주, 오른쪽이 경주입니다. 네네. 그리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또 시도를 하고 있는 청주의 공격인데요. 아, 지금 오른쪽 측면 잘 봤습니다. 김정훈 가볍게 뛰어줬고 헤더! 정면입니다. 자, 아직, 좋아요. 아, 네. 지금도 김정훈 선수가 재치 있게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를 올려봤고요. 청주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띄워준 볼 남준재의 헤더. 자, 잘 떨고 있고 앞쪽 넣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정훈 원터치 패스. 자, 흐름 좋습니다. 자, 센터 축 봤는데요. 자, 흘러넘볼. 아, 슈팅 열립니다.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스코이네 한 발 따라갑니다. 김재혁. 아, 청주의 이 에너지 레벨 정말 대단합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이 손민우 선수의 전진 패스로 시작됐던 이번 공격 그리고 마무리까지 깔끔했던 청주의 만회골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은 저는 손민우 선수가 킥에 워낙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때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순간적으로 그 뒷공간을 김재혁 선수 정확히 잘 공략을 해냈습니다. 아, 그리고 청주가 분위기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안쪽 팀 연결됐고요. 어, 네. 버티고 있습니다. 잘 빼줬어요. 슈팅 기회. 그러나 살리지 네.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몰아치는 청주 FC인데. 네. 자, 두 팀의 네. 엄청난 승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슛. 오. 오. 네. 권승철. 와, 지금 완전히. 자, 접어놓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시 뒤쪽. 선경환 안쪽 넣어주는데요. 네. 네. 하지만 끊겼습니다. 오, 지금 실책! 아, 지금은 청주의 수비 실책이었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네. 드리블 하면 김재민입니다. 아, 오늘 김재민 선수 발이 공에 착착 달라붙네요. 그렇네요.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플레이인데. 네. 자, 지금 잘 빠져나왔습니다. 어이, 슈팅 좋아요. 기회. 슛! 굴절! 지금도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 찬스 경주한선 한번 가져가봤습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인석환 한 명 제쳐냈고 두 명째 넘어집니다. 네. 반칙. 자, 지금은 아니네요. 그대로 가는데요? 네, 그대로 가는군요. 자, 일어나서 잡았습니다. 인석환. 아, 네. 자, 좁은 공간 한승욱. 네, 크로스 과정에서 끊겼습니다. 자, 지금 와, 인석환 선수의 투지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네요. 일단 바운드가 천천히 튀었기 때문에 바로 가져갈 수는 없었고요. 자, 한 번에 넣어준 거 펀칭. 자, 열립니다. 오, 슈팅 네. 기회 때립니다. 오,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김정훈. 자, 여기서 오! 오! 아, 찍었습니다. 킥이에요. 네. 와, 정말 지금 청주의 이 에너지 레벨 대단하고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플레이가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경주의 선수들은 대기심에게 정확하게 봤냐고 또 물어보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은 이 마지막 순간에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재차 슈팅을 가져갔던 청주였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이 슈팅이 황지용 선수의 팔에 맞았다라고 판단을 했던 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석화 동점 기회입니다. 슛! 오! 네! 자, 이걸 놓치고 마네요, 인석환.
자, 경주 입장에서는 김태용 골키퍼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히려 하늘이 지켜주네요. 네, 아, 부담감이 커서일까요? 오늘 경기 굉장히 활동량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인석환 선수인데 마지막 순간에 약간 볼이 뜨고 말았습니다. 아, 자, 청주의 코너킥. 자, 띄워줬습니다. 헤더! 네. 아, 지금은 방향이 약간 어긋났습니다. 자, 지금도 김재영 선수의 헤더로 보였는데요. 네.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김재민은 발에 붙어 있습니다. 오, 찬스. 왼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도 잘 때렸는데요, 정태쿤. 네, 들어오자마자 한 차례 또 뒷공간을 침투해봤던 정태쿤 선수인데 하면서 경주의 골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공격권은 경주에게 있습니다. 아, 잘 넣어줬어요, 좋아요. 김재민. 드리블 자신 있거든요. 계속 갑니다, 김재민 슛. 그러나 굴절되면서 코너킥. 선수들이 모여있고요. 경주의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일단 주어진 코너킥은 모두 다 지나갔고요. 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1 K3리그 29라운드 청주FC와 경주한수원의 맞대결에서는 경주한수원이 진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를 요약하자면은 저는 한 문장으로 하고 싶어요. 네. 페널티킥을 성공한 경주. 네. 하지만 성공시키지 못한 청주. 아, 그랬죠. 네. 네.